안녕하세요.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. 오늘은 바로 이 수입차, 우리 시청자분들은 혹시 이 수입차 판매 1위인 SUV가 어떤 차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? 자, 바로 그 차는 이 포드의 이거 익스플로러라는 차입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캠핑에도 굉장히 어울리고 이 차박에도 어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의자가 전동으로 넘어가고 이런 가성비, 그러니까 가격 대비 이런 거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이 국내에서 한동안은 외면을 받았습니다. 왜 그러냐면 가솔린 모델이었기 때문이죠. 하지만 요즘에 좀 살기가 좋아졌는지 그런지는 몰라도 많은 국내 소비자들이 이 디젤보다는 이 가솔린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더 많이 팔립니다. 그러면 오늘 이 포드 링컨, 그러니까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. 너무나도 이 3대 트로이카에만 눈을 돌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포드 링컨 상반기 프로모션 콕 찍고 콕콕콕콕 집어서 미어드랄 착 바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뛰어나오는 수입차 고급 정보를 이 자동으로 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먼저 이 포드의 익스페디션입니다. 이 모델은 상당히 이 덩치가 큰 모델이죠. 이 모델은 온 가족이 이 차 안에서 이 잠을 자도 됩니다. 지금 현재 21년식 모델이 200만원알인 여기 플러스 5종 세트인데 완전 초초 극소량이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22년식 익스페디션은 이 가격이 다소 올랐습니다. 하지만 할인은 없죠. 그래서 시크릿 할인 플러스 5종 세트로 해놨습니다. 이 픽업의 레인저, 이 픽업의 레인저도 상당한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. 이 픽업 레인저 같은 경우는 이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 할 때는 사업자 운영 리스로 이 가시는 게 좋습니다. 다음 차종 바로 이 브론코입니다. 이 브론코도 미국에서 이 상당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. 원래는 작년, 그러니까 21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22년 4월에는 꼭 나온다고 합니다. 이 사전 계약하셨던 분들은 4월에 이 차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에 바로 가성비의 바로 왕입니다. 2022년식입니다. 포드의 익스플로러입니다. 이 차량 가격이 뭐 6,150, 6,770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6,900 되는데 이 할인은 전부 이 150만원 할인, 여기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. 5종 세트만 해도 한 100여만원 나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. 실구매가는 6천만원입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, 국산차 옵션 조금 집어넣으면 그냥 6천만원입니다. 허프로 같으면 미국을 횡단하는 포드의 익스플로러를 이 선택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음 차종은 바로 이 포드의 이 머스탱입니다. 머스탱 21년식은 모두 완판이 됐습니다. 현재 22년식만이 나오고 있는데 22년식은 아마도 한 4월이나 돼야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럼 다음 차종은 바로 이 링컨입니다. 링컨 차종은 이 포드와 같은 회사입니다. 쉽게 얘기하면 현대의 이 제네시스가 있고 이 도요타의 이 렉서스가 있지 않습니까? 바로 이 포드의 이 링컨입니다. 고급 브랜드라고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22년식 내비게이터입니다. 내비게이터인데 21년식 내비게이터가 아주 극소량 남아 있습니다. 이 300만원 할인, 여기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. 실 구매가는 1억 1,540만원이죠. 크기는 이 에스컬레이터를 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22년식 같은 경우는 현재 시크릿 할인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. 그리고 22년식 에비에이터입니다. 이 에비에이터는 허프로가 이 시승을 하고 정말 깜짝 놀란 그런 모델입니다. 이 레인지로버 이 승차감을 거의 한 70에서 80%를 이 가지고 있습니다. 뒤에 타셔도 절대 멀미할 이유가 없습니다. 전부 가변 댐퍼에 안에도 아주 이 사양이 미국차 같지 않게 아주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. 허프로는 에비에이터 분명히 강추천합니다. 이 에비에이터가 만약에 이 독일의 그 벤츠나 BMW, 아우디 마크를 달았다면 허프로 생각 1억 2천에서 1억 5천이 아마도 이 나갈 겁니다. 그리고 2022년 이 노틸러스입니다. 현재 사전 계약 받고 있죠. 이 4월에 이 출시 예정입니다. 그리고 22년
이 코스웨어입니다. 이 코스웨어 같은 경우도 이 상당히 가격 대비 이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그런 모델입니다. 쉽게 얘기하면 에비에이터가 이 큰형, 그리고 이 노틸러스가 이 둘째형, 그리고 코스웨어가 이 막내, 이렇게 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말씀 좀 하고 싶습니다. 너무 이 브랜드만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.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보시고, 지금 현재 이 독일 차들이 거의 구루마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옵션이 막 나와가지고 뭐 터치도 안 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빠지고 장난이 아닙니다. 그리고 오랜 대기 시간이 필요합니다. 하지만 이 미국차 같은 경우는 대기 시간도 이 빠릅니다. 또한 이 카카오톡에서는 오래 걸리는 차종들 있지 않습니까? 뭐 S클래스라든지 뭐 귀한 차종들 따르릉 리스로 하실 경우는 호프로가 즉시 출고를 해드리겠습니다. 왜 현금 할부는 안 되냐면 명예 변경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톡은 현금 할부는 하지 않느냐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카카오톡은 현금, 할부, 리스, 장기 렌트 이용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. 자,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뉴스 앵커 이 허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